맞추기 위한 첫 번째 세트입니다. 서로 스킬 피하는 거 보세요. 네, 일단은 코너로 몰아넣으면서 자 육공 선수 한번 돌리기 위해서 2대1 구도인데 18의 구도 그쪽 태평 선수가 아무튼 들어갔다. 들어요 LG 버스터 물어주는 건 육공 선수가 태풍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스페이스는. 그런데 저풍각 그쵸.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육공 선수 체력이 안 빠지고 있어요. 야몬트가 빼려고 했던 에이지컵의 움직임은 예 뭐 결과로 나오기를 했어요. 야몬 체력이 빠졌으니까. 확실히 아발란체 하나 넣어준 게 무빙력에서 훨씬 무지력이 좋은데요. 광호선도 먼저 끊겼어요. 네. 근데 앞서서도 이런 그림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요. 와. 아슬아슬했죠. 네, 피했습니다. 이게 지금 잡아먹히는 광경이거든요. 네. 태풍. 아 감전. 광시곡이 들어가긴 했는데. 네. 근데 아 상대도 이렇게 살짝 쉴드를 두르고 있었고요. 이거 마일스톤 타이밍이야. 와 아몬. 네. 어허. 나 에너지! 네.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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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단 그냥 놔두는 겁니다 이거는. 네. 다음에 잡자. 자 이거는 뭐 블레이드가 이제 붙기 때문에 자 이 체력으로 사실 체력 야몬. 불교하는 것도 에이지 커브 입장에서는 정말 안 좋거든요. 아니 태풍이 어떻게든 야몬을 끊어보려고 계속 들어가는데 야 생존력 장난 아닌데요? 일단, 이거 포커싱 안 될 때까지 버틴다. 아니 육홍 선수도 뭐 물릴 때마다 와 너무 잘 살아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에너지 버스터. 이거 한번 타 아웃되고 3대3까지도 갈 수 있는 그림은 나오거든요. 육공까지 잡으면 일단 근데 육공을 일단 육공을 잡아야 되고요. 네. 이제는 와 에너지 버스터 그 둘이 뛰어들어가는데 아, 육공 선수 안 죽고 오히려 광어 선수가 죽었어요. 그럼 에이지 포브 입장에서는 각성기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육공을 잡는다고 해도 4대3. 자 이제 야몬 선수가 고립이죠? 네? 살려주려는 공? 지금 육공 선수 나왔거든요? 각성기를 아직까지 가지고 있어요. 지금 세다! 이야 육공! 와 파이널 익스플로전 그대로 들어갔죠 이거. 광호 선수 피할 수가 없었어요. 네! 아 지금 태풍 선수도 죽었죠. 일단 살았고요. 야 이것이 이게 뭔가 약간 상성이 있는 것 같아. 팀 상성. 휘두르기가 에이징 커브에게 엄청나게 강합니다. 아, 준비를 정말 많이 하였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잘 받아치거든요 이거. 네, 시간 다 되고 7대3 이대로 마무리. 자, 셋 볼까요? 6홍의 스카우터. 아, 스카우터가 딜 이렇게 꽂아 넣었다? 아 이건 끝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육홍 선수도 예, 태풍 선수가 전담 마크를 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안 맞았어요 이 정도면은. 네. 아 전 시즌 우승 됐고요. 이번 시즌 우승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보여줘야죠. 네. 일단은 확실하게 주도권을 잡고서 상대를 코너에 몰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아 잘 잡았네요. 근데 그게 잘 통하고 있는 듯해요. 아 이거 오프지요. 잡자 잡자 오프지요. 오프지 페이스. 야 이거 신의 분노를 썼는데 와 이걸 이렇게 이거 불러왔어요. 이거 공선수까지 아직 안 끝났죠? 타이밍이 안 좋아요. 이거 버텨야 됩니다. 지금은 태풍 움직임 정말 좋았습니다. 와, 결국 각성기 개수 차이로 나중에 힘싸움에서 밀릴 수 있어요. 네? 자 광호도 지키기 위해서 6컷 6컷 대신 6컷을 보냅니다. 뭔가 지금 움직임이 달라졌어요. 이렇게 아직까지는 그래도 각성기 뭐 살려주거나 그냥 한 번에 몰아치거나 그런 판단은 아직 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도우면 다 뺐잖아요. 네. 대신 광호가 버틸 수 있다면 아스코 3대0은 에이징컵 입장에서 좋습니다. 광호 근데 여기서 마무리 6홍이 정리했어요. 아 태풍 선수가 딜을 많이 맞긴 했는데 여기에서 빠져나갈 수만 있으면 체력을 조금 더 빼야 되거든요 에이징컵 입장에서도. 이게 스트라이커입니다. 그러니까 광호 선수가 스킬이 다 있으니까 한번 들어갈 수는 있는데요. 네 그래도 오픈지에 잘 봤어요. 와 히트 히트 히트! 아 이러면은 이러면 위험해요. 각성기도 없고요. 이러면 리스포 제대로 꼬이거든요. 광호까지 잡으면 또 꼬여요. 그러게요. 이거는 휘두르기 입장에서도 굉장히 기분 좋은 상황! 정리하겠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야몬 또 물리고요. 히트가 이제 추가 타. 이걸로도 아프죠! 아이덴티티! 여기 내려오면 플래시 브리클 위험해요! 인인으로! 잡는다! 광어가 이러면 광어가! 생각보다! 자 야몬 선수 물리나요? 하이퍼싱크! 월성각! 띄웠고 싸울 버티면서 그래도 힐까지 태풍이 두 명 물고 네, 어퍼 슬래시 보안각인데 네? 태
공이 시선이 끌어지고 약간 바로 싸워요. 그렇죠. 에이징 커브 입장에서 마지막 기회예요. 태풍 태풍 태풍과 싸웠어요. 예. 그리고 한번 물어서 나오는 빠졌거든요. 됐어요. 도망갈 수가 막... 지금 윤복 빠졌었거든요. 육공 위기 유니코 육공 잡혔어요. 네 이러면은 홀리나이트까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절구 깔렸기 때문에 그 안에서 체력 보충하면 야 이거 에이징 커브 같아요. 광호 선수 광호 나와요. 맞았어요. 아 지금 히트 선수 딜량 네 이거죠. 이게 에이징 커브가 바라던 가장 기분 좋은 그림인 거고요. 그 다음에 상대 스카우터에게 받은 피해, 이 피해량을 보면 그만큼 스카우터를 잘 물었다는 얘기잖아요. 네, 광호 선수가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분위기를 잘 띄워줘요. 네. 네, 이런 것들이 일단은 레이징 커브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일 수 있고요. 경기 시작됐습니다. 네. 마지막 세트 도망 믿고 들어갔거든요. 네. 네. 그리고 목격자 박성기까지 아니었죠? 광호잡기 광호잡기. 근데 그게 되면 오 지금 두 명 다 보통 이런 판에서 휘두르기가 이겼었어요. 심포 맞받아칩니다. 예. 먼저 빠진 게 휘두르기예요. 먼저... 나갔었어요. 그쵸. 아, 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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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죠. 깔고 정이 광어가 버티지 못합니다. 이러면은 이 타이밍에 위험해져요. 네. 아, 다 맞았어요. 태풍 투다운이었거든요. 그렇죠. 화염방사기도 꽤 아프게 미사일 폭격까지 들어갑니다. 아 이건 어쩔 수 없다. 최대한 싸우고 가자. 광어 나올 때까지. 예. 와, 이것도 지금 리스폰 약간 뭔가 에이징 커브 입장에서는 꼬일만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집착해야 됩니다. 아직 균형이 유지되고 있는데 이 히트 선수 체력 때문에 아직 자신감 있게 못 들어가요. 그래서 태풍 선수가 일단은 뭐다. 태풍 선수가 일단 살렸죠. 와 오픈지에 근데 각을 진짜 예리하게 잘 봤어요. 자 이거 육홍 선수가 그래도 이거 물렀거라죠. 네 와. 이거 사실 히트 선수 그냥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태풍 선수가 어쨌든 위기를 이거 휘두르기 그래도 버티 방시국 들어갔어요. 네 버티는 데는 아우 이건 뭐 화염방 계속 버팁니다. 계속 버텨요. 박성진 휘두리 케어 너무 좋았는데요. 근데 히트가 오래 살긴 했어요 지금. 네 유콕 하나 끊어줬고요. 자 일단 이 그림이 나온 거는 히트 선수를 어떻게든 지금까지 살렸기 때문이거든요. 히트가 대단합니다! 이 체력으로 네. 그러면서 둘을 데려갔어요? 히두리 입장에서는 지금 둘 가능은 괜찮았다죠. 태풍 나타난 거 이거 받아치는 거 육콩이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근데 사운드 올리기 약간 좀 어긋나긴 했거든요. 네. 시간이 없는데 중요한 건 체력입니다. 네 여기에 박성기 두 개 쓰면서 힐을 깔아줬습니다. 그런데 헤비톨에 깔렸고요. 이거 태풍 선수, 광호 선수 같이 묶일 수도 있어요. 자 체력이 지금 너무 안 좋아서 히트 선수가 지금 앞장선 건데 시간이 어쩔 수가 없어요. 휘두르기는 체력이 많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은 시간이 없거든요. 이대로 휘두르기가 다시 한번 야몬 선수가 육홍 선수를 오히려 뛰어넘었습니다. 이번에 그만큼 네. 케어도 많았고 싸움 개입이 많았다는 거거든요. 그쵸. 초반에 공격적인 뭐 각성기도 그렇고 그 마지막에 그 신성검 두 번이 폭주 타이밍에 막 제대로 들어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워낙에 홀라 그 다음에 바드가 지켜주다 보니까 히트 입장에서는 딜을 넣고 싶어도 참 이게 수치가 말해주네요.